자, 이번엔 원투인단디온 500ml 제조분입니다. 구성을 보시면 원투인단디온 분말 0.5g짜리입니다. 0.5g짜리 바이알에 들어있고 밑에 있는 것은 그 흡수제 실리카겔입니다. 실리카겔 그 구슬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. 본이 포장은 질소 충진 후에 진공으로 잡혀 있습니다. 그래서 습기의 투입을 차단했고요.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뜯어서 쓰시면은 되고요. 그 다음에 공용매입니다. 원투아이엔디 분말을 녹일 수 있는 공용매고요. 공용매하고 그 다음에 캐리어 솔벤트, 석유에테르입니다. 석유에테르 450ml. 그래서 다 조합을 하게 되면은 믹싱을 하게 되면은 500ml 원투인단디온 용액을 만들게 됩니다. 제조 방법은 최대한 간단하게 했는데요. 그 공용매 속에 그 공용매와 같이 그 벌브 피펫이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일단 분말을 개봉하시면 0.5g, 0.5g 원투인단디온 분말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공용매 더 벌브 파이펫이 들어 있습니다. 이 벌브 피펫으로 나중에 작업하는 걸 보여드릴게요. 마지막으로 공용매, 석유에테르 캐리어 솔벤트 이송용매입니다. 이송용매 450ml. 작업은 어떻게 하시냐면, 일단, 이 분말을 개봉하기 전에 먼저 중간에 공용매부터 개봉을 하시고, 주어진 이 벌브 피펫으로, 이 벌브 피펫으로 최대한 빨아서 보관을 합니다. 보관을 해 두시고, 그 다음에 원투인단디온 분말을 개봉하셔서 공용매에다가 넣어줍니다. 자, 작업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원투인단디온 분말 용기 기벽에 그 0.5g이 들어 있었는데 기벽에 많이 묻어서 이 공용매로 다 들어가지 않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요걸 대비해서 아까 공용매를 미리 분출해 놓은 겁니다. 이 공용매를 분말 용기에 다 집어 넣으시고, 분말 용기 뚜껑을 닫으시고 흔들어 줍니다. 이렇게 해서 기벽에 남아 있는 원투 인단디온 분말을 헹궈서 공용매에 다 부어줍니다.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. 자, 이제 여기까지 했고 이제 공용매에 원투인단디온 분말이 들어갔습니다. 원투인단디온 분말이 들어가서 아직 녹지 않았는데요. 이 상태에서 흔들어주면 공용매에 원투인단디온 분말이 다 녹아서 그 입자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흔들어주시면 됩니다. 자,
내용물을 보시면은 입자가 다그 없어가지고 전부 다 맑게 녹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더 정확하게 보시려면 그 백색 그 손전등 같은 것으로 이런 손전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비춰보시면 입자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쉽게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. 보시고 다 이제 그 분말이 다 녹았다 싶으시면 이공용매에 이 공용매를 전부 부어주면 됩니다. 이공용매에 다 부어주시면 용액은 다 이제 그 배합을 했고요. 이제 잘 섞어주시면 하면 되는데요. 별다른 그 분말 없이 맑게 녹은 걸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약한 5분 정도 더 그냥 안정화하셔도 되고요. 즉각적으로 쓰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. 이렇게 제조가 완료됐으면은 그 겉에 라벨을 노란 색깔 라벨을 벗기시면 지금은 공용매라는 표시가 돼, 아, 저 석유에테르 캐리어 솔벤트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. 이것을 벗기시면 원투아인디 작업용액이라는 라벨이 표시가 됩니다. 보시면 중간에 그빈 칸이 있는데요. 이 칸에 지금 믹스 혼합한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. 오늘 날짜 2022년 2월 3일 이렇게 기재를 하시고요. 만약에 연필이 아닌 유성펜으로 기재를 하셨다 그러면 혹시나 솔벤트가 넘치면서 기재 내용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여건이 허락되신다면 필기한 쪽의 내용을 테이프로 붙여두면 필기 내용이 유실될 일이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제조는 간단하게 마쳤고요. 이제 이것을 그 적용하는, 검체에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